여기다가 하면은 하나가 얘가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서 여기다 조금씩 담아서 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BS라고 좀 써놓고 근데 50ml까지 들어가니까 그럼 50ml 다 먹으면 이제 요걸 이게 피펫인데 이거를 이 기계로 쓰는 거예요. 얘 열 때도 한 요 정도만 까가지고 까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 휴지는 버리고 휴지 버리고 그다음에 얘를 한쪽 손으로 열어가지고 이 위에 버튼을 누르고 쭉 누르면 얘가 딸려 올라와요. 그리고 좀 뱉게 하려면 이거를 누르면 뱉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0ml 정도를 해서 요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담는 거예요. 얘는 바로 그냥 여기다 버려야 돼요. 플라스틱에 넣으면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얘를 새로운 접시에 옮겨야 되는데 접시가 없네. 컬처 DC가 있고 컬처 플레이트가 있어요. 컬처 DC 있어요. 컬처 플레이트는 똑같은데 플레이트가 색깔이 안 맞죠. 그래서 이게 페이퍼가 있어가지고 색깔이 안 맞죠. 컬처 플레이트 둘이 외관상으로 똑같아. 컬처 DC가 있어요. DC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가 무공이 돼있어서 안에서 꺼내는데 얘가 지금 HTF라는 세포인데 얘를 지금 P4예요. 패세지 4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줄로 옮기게 되면 다음 패세지가 되는 거예요. I will check it. I have some money. Now I have time to see John. See John. 그리고 오늘 날짜를 좀 써줘요. 그러면 18124 날짜를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준비가 됐으면 얘를 미디어 원래 있던 미디어를 석션해요. 얘가 석션하는 건데 얘 팁을 원래 있던 걸 빼고 새로운 팁은 요걸로 하면 돼. 요거나 요거. 작은 거 쓰면은 넣어서 꽂은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밟는 게 있어요. 누르면 빨리 올라오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만 열어서 액체만 이렇게 이렇게 석션을 하고 냅두고 그다음에 이제 PBS로 워싱. 얘는 20ml를 따서 하는 건데 아마 한 이걸 쓰면 되겠죠? 25ml짜리를. 얘는 얘도 이렇게 조금 까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뽑고 쓰레기 버리고 버리고 알아서 위에 거 누르면 올라오니까 20ml 정도. 이렇게 하나를 빼고 버려주고 다음에 워시 하잖아요. 그럼 얘를 또 이제 이 액체를 다시 석션을 해요. 그냥 워시 한 번. 또 얇고 액체를 완전히 빨아들인 다음에 이제 세포를 바닥에서 띄우는 트립신 처리를 해야 되는데 T라고 써있는 트립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2mm 하는데 그 5mm짜리 피펫이 있는데 그걸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게 1mm짜리예요. 1mm짜리 팁이라서 이거를 여기 보면은 이게 1000 마이크로리터가 1mm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mm에 맞추고 맞춰져 있구나. 그냥 이걸 여기다 꽂아서 1mm니까 두 번 넣으면 돼요. 이걸 쓸 때는 이거 누르고 시작해야 돼. 누르고 위로 올리면 딸려 올라와요. 1mm 떠서 여기다가 다시 누르면 1mm 넣어진 거고 트립신 2mm를 넣었어요. 여기 이거를 팁을 뺄 때는 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트립신 넣은 거예요. 그럼 얘랑 좀 인큐베이터 몇 번 넣어놓으면 세포들이 다 위로 떠. 이거 고민했잖아. 이거 바로 좀 있어. 1시간을 보려고. 빌리빈 인싱이지. 아니, 싱이지 빌리빈이니까. 아니, 이거. 이거 이게 꺼져 있는 건가?